전문가들 어떤 종목 공략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BK 투자증권의 박근영 부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박근영 부장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종목 관심 있게 보고 계신가요? 네, 오늘 종목은 ICK라는 종목입니다. 최근 들어서 거래량이 좀 급증하면서 주가가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동사 같은 경우는 신용카드 제조 기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주목받는 것은 스마트 카드라든지 그다음에 메탈 카드 쪽이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에서 카드의 차별화라 고급화, 그다음에 보안 강화 때문에 메탈 카드 보급률이 확대되고 있는 모습이고 해외 메탈 카드 수요처를 확보하면서 안정적인 외형 성장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보통 이제 고객사와 뭐 계약을 한다고 하면 한 3에서 5년 정도 계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매출도 안정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봅니다. 미국의 메탈 카드 점유율이 전체 카드의 5%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향후에 보안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면서 아마 메탈 카드로의 전환이 꾸준히 확대될 것으로 봅니다. 더군다나 신성장 동력인 셀피라는 서비스가 이 회사의 최근에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인데요. 카드 단말기 없이 결제가 가능한 탭투페이 솔루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역시 단말기가 없이 핸드폰만으로 결제가 가능하기에 일반적인 밴 사업자 입장에서는 비용 절감이 유리하고 가맹점들은 카드 수수료 인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등 단말기가 없는 사업자를 시작으로 점차 보급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국내에서 유일하게 글로벌 인증과 여신금융협회 인증을 받아 탭투페이 시장을 선점하는 전략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국내 벤사와 계약을 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하반기부터 셀피 관련된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매출이 확대될 것으로 봅니다. 최근 몇 년간 보면은 실적이 좋지 못했습니다. 영업이익단도 적자가 좀 일부 나왔고 이를 바탕으로 조금 실적단에 대한 우려가 있었지만 올해부터 확실하게 턴어라운드가 나오고 있고요. 200억대 중반 정도의 매출이 올해는 400억대 중후반까지 올라오면서 영업이익단이 대규모 턴어라운드 나오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셀피 매출이 하반기부터 시작되면서 매출액은 내년부터 좀 더 급성장할 가능성이 높고요. 영업이익 부분이라든지 순이익 부분도 상당히 턴어라운드가 올해부터 시작된다는 점은 최근의 주가의 움직임을 좀 대변할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좀 올랐기 때문에 이격도가 좀 벌어져 있고 하기 때문에 일단은 눌림목 접근을 가능할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한 4,800원, 4,600원 정도까지 만약에 눌림목이 나온다고 한다면 중장기 성장을 보고 어느 정도 매수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가격이라 볼 수 있습니다. 목표 주가는 7,000원 정도가 제시해드리겠고요. 단기적인 손절가는 4,4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메탈카드 보급 확대로 성장이 기대되고 있는 ICK, 오늘 관심 종목으로 알아봤습니다. 자, 그리고 닷새 연속 조정입니다. 오늘 어떤 전략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최근에 그 관련된 부분에서 잭슨홀 미팅까지는 아마 주식이나 외환 등 자산시장의 변동성 확대 국면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그 미국 증시 하락이라든지 글로벌 달러와 강세, 유가 재반 등 영향으로 일단 조선이나 태양광, 원전 등 일부 섹터를 제외한 대부분 종목군들이 전일 동반 약세를 보였습니다. 금일 같은 경우도 매크로 불확실성은 아직은 상존하고 있지만 낙폭 과대 인식 그리고 미국의 나스닥의 연속 급락세 진정 등에 통해서 반등세에 나설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특히 환율 부분은 전일 미국이 PMI 지표가 발표되면서 상당히 부진한 PMI가 발표됐는데 여기에 따라서 달러 인덱스가 하락하면서 진정세를 나타냈습니다. 특히 외환당국의 구두 개입도 일단 나왔기 때문에 달러 인덱스 하락 등으로 1340원대를 넘어섰던 원달러 환율이 현재 여기에서 1330원대로 내려오면서 증시에 다소 편안함을 주고 있고요. 전일 원달러 환율이 급증했음에도 불구하고 종가 무렵 보면 외국인들이 전체적으로 막판에 매수 기조로 돌아섰다는 점도 최근에 원달러 환율 급등세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의 수급은 아직까지 팔고 있지 않다는 것이고요. 일부 매수세가 또 유입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7월 이후에 대규모 자금이 들어오면서 3, 4조 정도 매수가 들어온 것은 미국계 자금으로 추정이 되는데 중장기 롱펀드 자금의 성격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팔고 나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팔고 있는 외국인도 물론 있겠지만은 미국계 자금이 유입되면서 전반적인 순매수 기조가 유지되고 있다는 점은 아마 원달러 환율 자체가 방향이 바뀔 경우에는 주가 부분의 수급에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투자 심리를 호전시키면서 오늘은 단기 리바운딩이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오늘 같은 경우는 전일과 같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태양광, 그다음에 조선, 그다음에 방산, 원전 이런 에너지 쪽이 움직일지 아니면은 낙폭 과대 쪽이 움직일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전일 유가가 상당히 많이 3% 이상 올랐다는 점에서 유가 관련된 에너지 관련주의 강세도 점쳐질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